오늘의 게임, 왕을 뒤에서 몰래 암살해버리는 게임 머더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몰래 암살자가 되었으면 뒤를 노리는 척하면서 자, 이때다. 야말로 확실하게 찌른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나이스. 이제 왕은 나야. 아주 깔끔한 암살이었는데 바로 뒤쪽에서 또 다른 왕이 날 노린다. 이 자식이 어디? 배신자는 안 돼! 이렇게 어이없게 죽는다고? 그렇다면 다음 왕은 나야. 자자자자자 다시 한번 내가 예토 전생에서 돌아왔다. 깔끔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싸세요. 후, 이번에 말로 확실하게 배신자 녀석들을 쫓아내고 완벽한 왕이 된다. 뭐야, 너 기사단 찌를 착할 때 딱 깔렸어. 안 되지. 이번에는 뭐 농민들이 찾아왔네요. 어딜 지금 농사가 흉작이라고 해가지고 될 것 같아. 뭐야, 버그 걸렸어. 나 유치 이탈됐어. 이건 뭐 선대 왕의 저주인가. 자, 일단 지체들이 잔뜩 쌓여가고 있어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저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 자자자자자자 안되지. 어딜, 나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고스트 킹이다. 자, 찌르려고 할 때 삭 안되죠. 이번엔 농민들이 또 찾아왔어요. 나 지금 예토전생 한번 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농민들의 울분을 담아서 그렇게 왕국이 전부 불타고 대 농민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왕국은 멸망을 했다고만. 어떨까? 자, 이제 못 돌아보겠나? 시원하게 한방 독침 한방 맞으세요. 내가 왕이로소이다. 왕이 될 상인가. 그러면은 각 인물들한테 죽게 되면은 뭔가 엔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굉장히 앞섭해 보이는 간신 스타일에게 뭐지? 그렇게 왕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예쁜 애기들과 함께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끝. 뭔데? 이번에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저랑 닮은 뭐 형제인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바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이스. 아주 깔끔했다. 내 철퇴 맛 좀 봐라. 뭐야, 이거 초반부터 죽어가지고 엔딩이 이게 실현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내가 왕이 돼야겠어. 이번에는 이거 할아버지한테 직언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언! 맛있는 술 한잔 드시고 가시죠. 잠깐, 삐에로네? 삐에로한테 썰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촥! 뒤에서 엄청난 창으로 그대로 썰렸는데. 왕따인 필요 없. 설마 서커스 단장 죽인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무식고 던진 왕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다음은 저의 아주 충실한 부하 기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사가 대신 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엔딩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엔딩인가?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너 너무 느려. 한번 봐줬어. 이런 착한 왕이 있나. 그렇다면은 한방 더 찔러줄게. 어디 가세요? 저기요, 어디 가십니까?
기사는 신의 은총을 받는 아주 훌륭한 신왕이 되었습니다. 나 선왕의 의지를 이어받아 우리 백성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아주 좋은 왕이 되겠노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오, 왕이시여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좋아, 그러면 다시 한번 철퇴 한번 맞고 이 친구 엔딩 한번 보자. 아야! 어우, 내 뚝배기. 아, 얘는 뭐 딱히 엔딩이 없나 보네요. 안 되겠다, 너 그냥 가야겠다 그러면. 가는 건 나였고요. 자, 선왕이 끝까지 늙게 돼가지고 어! 심장마비가 으! 아들!